吃饭了吗？我是韩国人。五겹살두개일단주세요이거한동어리가2만원이잖아그럼、네、그럼기름이2만원이야돼지기름이아주방형이왜있나바꿔달라제가있어야돼모르겠다이새끼야일로와보라고안되는거잖아이런거어제그삼겹살한줄이그기름이2만원이네어제그집은심하긴해아버지가자기스승이없으니까시라소니같은사람인데자기관리가안되고자기하나도제대로돌볼줄모르는데너무많은힘이주어지면이게진짜무서운것같아요아김포공항나여기처음온다국내선아침을그래도이렇게하네얘는잠복멀티일루꼴라꼴라빠니니왜이렇게말이어려워말도안돼힘들어우리이건슬픔이럴거면그냥한국말로쓰지루꼴라꼴라꼬카차왜이렇게꼴라가많어꼴라꼴라루꼴라쇼꼴라뭐꼴라가많냐이렇게커피도있고꼴라도같이있잖아아이거는편하네지금보안검색대를통과했는데저희가6시비행기거든요근데지금5시51분인데아전화가오네요몇번정도가보이냐고보안검색대를통과하고나면은비행기시간이늦어도사람이안오면비행기가기다린다고나올게 Situation by intention You'll be punished by aviation security law분명히인터넷에서는 SUV 였는데옵션이없네제주왔으니까아침에신풍해장국 I am a 제주도민한국비는비맞으면안되잖아요이거산성이라괜찮아머리카락한올한올이소중하기때문에펭귄이다똑같으잖아하얀색검색뒤뚱뒤뚱걷잖아새끼를그하기위해서수천킬로를애들이수영해서간다는거야근데다보면그게그거고그지식이뭔지도잘못찾을만큼비슷한데만약에펭귄이핑크로생긴게있다하늘에확들어오잖아뭔가내기업을알리기위해서는남들이하는다똑같은이야기말고차별성뭔가차별성이있는거있잖아엘리베이터스피치라는게있어10층에서1층내려올때까지그한30초잖아아뭐다라고설명할수있어야되는거야그래서팩트를각인시켜줄수있는그게비롱한거야그렇게하는것이성공인거야캐나다이민오지마세요그치그치굉장히그거말피스피치속도감전개되는데요그거사람들이아이거를끝까지보게되는거야다른데로돌릴라해도안돌리고그래서노출이됐나봐300만큰도시대도시두개인데너도또다른사람에게멘토가돼서그렇게살아주면되는거야실패도습관이고성공도습관인데그럼실패한사람의모든특징은뭐냐면쉽게포기를하는작은실패도반복하면은진짜실패자로살고작은성공들많이하면성공자로살잖아그럼당연하지아오늘일정이있어서서귀포시로가던도중에지금아직9시가안됐는데배가너무고파서아침먹으러왔습니다저한국에서배가너무고파요안녕하세요굴레장국으로저번에왔습니다어어떻게기억하세요 네, 네수염나서인가수염나서그런가아한번보면다들기억을하시더라고이집은본인들만화려하지가않아그런게좋은것같아요아이거다그런남자들스테미노에좋기때문에특히아연이풍부하게들어있어서스테미노좋은데한2주정도여행으로딱좋아밴프거기는아그건좋지여행하기참좋지여기아주생각만해도기분이포근한느낌상쾌함이다르잖아좀여기랑다른느낌여기서얄라서올라가는거지여기예전에올라오니까별이쏟아지더라난여기처음에제주와서이숲터널을지나면서여기딱이부분이었어이야이렇게아름다울수가있나 숲터널이여기그렇게해야지볼수있어우와이건진짜너무예쁘다동화속에들어오는것같아완전동화야숨겨져있네아이고잘지내셨어요안녕하세요네안녕하세요우산은없으시죠우산없어요후맨발이라직원님도여기팀장님도여기네팀장님아이거는저마루방이다다담이그러니까여기가한중일이섞였다고보시면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컨셉이 세 개가 섞여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여기는 밖에. 네, 위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한국 아리따운 아가씨하고 이렇게. 아 딸 몇 살이에요? 이제 돌 13개월. 아 이제 13개월. 그냥 가. 그 병원도 있으면서 사람들 여기서 집도 있고 다 여기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빈 거야? 중국서 이제 그 사람들 와서 치료받고 하나를 사면 영주권을 줬다고? 그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지? 5억 투자하면 영주권을 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막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저 집을 갖고 있어?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걔도 조선족이잖아. 조선족이야? 중국 사람이잖아. 조선족 써 있잖아. 조선족 말투를 써야 되는데 왜 말을 잘 못해? 아, 조선족 아닌가? 중국인이야 중국인. 아,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니을자 발음을 잘 안 돼. 화장 술술 이래. 혀를 이렇게 말지? 이 활발음이라 그래. 슈슈슈 칠팔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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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 워시 한국인 니시마. 무지개 여기 위에. 오 무지개 들어. 그렇죠. 오랜만에 봤네. 이쁘다. 돼지고기 먹을래? 삼겹살? 제주도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비가 진짜 쏟아져서 내렸거든요.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제주 왔으니까 제주 흑돼지. 캐나다 있을 때는 막 제주도 가면은 이런 데 가봐야 되겠다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냥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가게 되네. 네, 오늘 진짜 바쁜 하루를 보냈고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이 이제 저녁 8시니까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달렸습니다. 네, 주문해도 돼요? 오겹살 두 개 일단 주세요. 어우 고기가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진짜 이게 싱싱하다. 갖다가 이거 2만 원이라고. 이거 한 덩어리가 2만 원이잖아? 그럼. 네. 그리고 기름이 2만 원이야? 돼지 기름이? 아 주방 형님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야 돼. 모르겠다. 주방 형이 외국인데? 근데 맞지. 할 말은 해야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해야지. 아니잖아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난다. 주방 형이 어디 나라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은 기름을 많이 먹어. 2만 원짜리 고기에 4분의 1 스터디만 여기 살이죠. 한 덩어리에 2만 원짜리인데 자기가 손님이랑 이렇게 먹으라면 못 듣는 거지. 기분 안 좋지? 기분 안 좋은 게라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 그런 거 아니야. 무게가 엄청 많네. 말이 되냐? 사랑이 어디 있어요? 기분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말 안 하네. 이거 보면서도 고급살 두 개가 아니고 고급살 네 개. 고기는 이만큼, 기름은 이만큼. 다음에 더 오시는 다음에 오고 안 오고 따라서 기름을 내놓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맞아요. 알잖아. 서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맛있게 먹었는데 1인분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네, 솔직히 저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싼 부위 중에서 기름이 많은 부위를 준 것 같아요. 고기는 맛있었습니다. 나름 개인적으로 돼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알잖아요. 베트남 사람이라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도 오고 기분이 막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당연히 좋은 분들도 너무나 많고 양심적으로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비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의 이런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노란 거 뭐냐? 귀마개. 난 이거 쓰고 나서부터 잠을 너무 깊이 자. 바로 5초 안에 잠들어. 뭐 난 알람도 안 하잖아 원래 일찍 일어나니까. 근데 요 화면은 그냥 쫙 깊이 자고 이게 이렇게 돼 봐봐. 이렇게 되잖아. 20초 30초 정도 걸리면 이게 쫙 펴지면서 귓구멍 모양에 맞게 자극이 없어 귀에. 이거 게임 체인저야. 이거는 이거 집에 한 100개 있어. 엄청 좋아 이거. 아, 빨아줄까? 집에 있어 집에. 나는 항상 4시면 일어나. 4시 전에 일어나. 그냥 눈이 하루 그때 떠져. 안녕하세요. 여기 딱 써있네. 맛집 안녕. 잘 있었어? 아빠 키스 커피 거의 못 갔어. 못 갔어? 키도 커야 되는데. 키가 더 커야 되겠다. 밥 많이 먹고. 속상해하지 마 유빈아. 또 가면 돼. 더 좋은 데 많어. 어디? 좋은 데 엄청 많어. 골라서 갈 수 있어. 오징어 먹는데?
오징어 볶음이네요? 예. 와 진짜 푸짐하다. 여기가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이 추천을 해준 맛집입니다. 그 백반으로 여러 가지 골고루 나오는데 생선 나오고 수육 나오고 오징어 볶음 나오고 여러 가지 반찬도 나오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해자 굴비야? 곰이야? 뭐야? 굴비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굴비가 아니고 생선이야. 어? 생선 이거는 오징어잖아. 이거는 수육이잖아. 아 이거는 수육. 밥들이 이게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이게 이렇게 나오네. 예, 예. 그래서 옹기밥상이구나. 예, 옹기로 다 되어 있는 그릇이어가지고. 아. 예, 제주도 옹기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15,000원이라는 거죠? 예, 15,000원입니다. 와.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닙니다. 감사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밥 보시고 주전잡을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 촬영해도 괜찮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조금 더 조심하라. 누룽지 먹어라. 누룽지. 금방이 나. 너무 맛있는데? 수육. 어제 그 삼겹살 한 줄이 그 기름이 2만 원인데 여기서 15,000원. 맞네. 어제 그 집은 심하긴 했어. 이게 갈치 속젓인가? 진짜 맛있겠다. 뭐? 일반 튀김이 아니고 치킨 튀기듯이 튀긴 것 같아. 참기름이 뿌려져 있는가? 원래 볶음이 이런 맛이었구나. 너무 맛있는데? 자리가 그 조그만한 생선이지? 왜 자리동이냐면 다른 데 안 가고 제자리에서만 놀아. 제주 사람들은 뜰채로 떠. 그래서 자리동이야. 남았을 때 지시 사장님 수육 하나만 더 주세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아버지가 책 읽어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오른손으로 해. 오랜만에. 자기가 발을 줄 때문에. 하루에 무조건 한 시간 이상씩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뭐 하는 줄 알아? 책장 보고? 후회. 무조건 그 하루에 어떻게 해서든지 후회를 챙긴대. 그래야 자기가 배우니까. 나쁜 의미로서의 후회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건설적이다. 건설적이지. 후회가 나쁜 게 아니잖아.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비관형 후회가 있고 건설형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언어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결론으로 갔을 때 다 똑같아. 결국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의 스승이 없으니까 시라소니 같은 사람인데 무리지어서 활동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더라고. 자기 위에 스승이 없고 그러니까 뭘로 배우냐면 책을 통해 배우는 거야. 그 스승이잖아. 책에 거기에 다 농축된 지혜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읽고 계속 배우는 거야. 근데 책을 읽어보면 왜 충격적이냐면 자기의 언어로 그게 녹여져 있어. 딱 자기 스타일화가 됐어. 장자를 읽든 노자를 읽든 본격으로 만나게 돼.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조급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사랑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책 읽으면 독서노트 쓴 다음에 버려버린다 책을. 책이 너무 많았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책에 잡혀 산다는 거야. 책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야.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지. 지혜롭고 대단하다. 자기가 읽은 게 끝없이 나와. 계속 나와. 책을 계속 가까이 하고 독서노트를 계속 본다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 때 독서노트 네 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화하듯이 그 책을 쓴 거야. 경제인들은 그게 책을 읽으면 경제의 용어나 경제의 관점으로 나오잖아. 근데 축구하는 사람이 그 책을 읽으니까 축구의 관점으로 나오는데 본질이 똑같아.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본질에 있는 건 다 똑같은데 그게 열매를 맺혀질 때 다르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 아버지가 자기 성찰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실용적이고 지혜롭게 했는지 그거를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재밌더라. 가수 중에 김영웅? 또 가서 임영웅 몰라? 몰라. 저기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5만 명. 5만 명 모았어? 이틀을 연. 트로트로? 대단하네. 세계 최초로. 할머니가 왔는데 자리를 못 찾으니까 스텝이 할머니를 업고 그 자리까지 갔네요. 그 임영웅 스텝이야? 엄마가 미용실을 했거든. 미용실에서 먹고자고 엄마가 어려움을 아는 거네. 고난을 아는 거지. 인생은 고난을 알아야 돼. 멋지다. 근데 나도 노래 들어봐야 돼. 김우중이 봐봐라. 술 먹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다가 너무 안타깝다. 음주 뺑소니? 미스터 트로트에 나와가지고 일약 스타가 돼버렸네. 일약 스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릇이 안 됐는데 스타가 돼버렸네.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열매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하나도 제대로 돌볼 줄 모르는데 너무 많은 힘이 주어지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와 이거 봐봐. 와. 뭐야? 잘 먹었습니다. 이거 뭐야? 사과야? 자두인가? 사과네. 사과야? 아, 만지면 안 돼? 너무 많이 따줘야 돼. 사과를 따줘야 돼? 좀 섞어줘야 돼. 다른 게 크지. 영양분을 나눠줘야 되는구나. 왜냐면 튼실한 열매를 얻으려면 부실한 가지는 잘라주는 거야.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네. 아 여기 진짜 마음에 든다. 그래? 아 여기 또 올 것 같지 않아 아빠도? 어 오지. 그치? 와 꽃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거. 무슨 달맞이 종 토롱이 막 이런 거 같아. 뭔지 모르겠어. 어? 예쁘다. 씨알이 크네. 새소리도 나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집이에요 맛집. 진짜 딱 나만 알고 싶은 맛집. 그냥 똘배에다가 진짜를 갖다가 접붙이면 진짜 열매가 나와. 원래는 똘배인데. 오 이리 와.